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선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실 내부에서 프롬프트를 주제로 다루었던 세 가지 논문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개의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모델 구조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클립을 제안을 하고 있고, 이후에 나온 두 개의 논문은 클립을 기반으로 한 모델로 쿱과 코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델들에서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클립 모델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델 구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몇 개념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념은 제로샷 트랜스퍼인데요.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트랜스퍼 러닝이란 특정 데이터로 이미 학습된 모델을 다른 태스크에서 재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 파란색 부분과 같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한 이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하면서 놀리지를 트랜스퍼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부분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클립의 경우에는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실험 결과에서 볼수 있듯이 클립은 이미지 캡션 베이스라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제로샷 트랜스퍼에 훨씬 효과적인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랭귀지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제로샷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고, 텍스트를 이제 백업 월스 인코딩으로 해서 예측을 수행할 시 베이스라인보다 약 3배 정도 느리게 학습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prediction objective를 contrastive objective로 변경하게 될시약 4배 정도 효율성 향상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조는 위에 그림과 같이 확인될 수 있으며, 해당 방법에서는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로는 어떤 캡션이 어떤 이미지와 대응되는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있고,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한 이후에는 자연어를 이용을 해서 학습된 어떤 새로운 비주얼 컨셉을 레퍼런스 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제로샷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있는 클립에서는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조인트하게 학습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학습 시에는 클립은 두 모달리티의 이 조인트한 임베딩 공간을 학습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진행한 이후에는 제로샷 이미지 레코그니션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클립은 크게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 인코더에서는 고차원 이미지를 저차원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시켜주며 ResNet50과 VIT 등을 이 이미지 인코더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VIT에서는 몇몇 수정 사항들을 적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시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한 부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인코더로는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이 텍스트 인코더는 트랜스포머 위에 구축이 되게 되며 자연어로부터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클립은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조인트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클립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 쌍으로 이루어진 N개의 배치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N by N개의 이미지 텍스트 쌍 중에서 몇 개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Learning Objective로는 Contrastive Loss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지 텍스트 쌍들에 대해서 매칭되는 쌍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는 최대화를 시켜주고, 매칭되지 않는 쌍들에 대해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최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실제 n개의 쌍들에 대해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최대화하고 n제곱 마이너스 n개의 매칭되지 않는 쌍들에 대해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로샷 트랜스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몇 이슈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폴리셈의 다형성인데요. 클래스의 이름이 클립의 텍스트 인코드에 제공되는 유일한 정보일 때 컨텍스트의 부족으로 인하여 워드 센스를 구분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입니다. 이제 같은 단어이지만 다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다른 클래스로 분류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에서 이제 크레인이라는 단어에 이제 새 종류를 언급하는 크레인이 있고 또 건설 현장에서 이용이 되는 크레인이 있는 경우를 한 가지 예시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텍스트가 단일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페어된 텍스트가 단일 단어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주로 이미지를 묘사할 때 있어 단일 단어가 아닌 일반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고, 이러한 디스트리뷰션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용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컨텐츠를 구체화시키는데 이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두 가지 이슈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서 해당 논문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앙상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상블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수의 제로샷 클래시파이어를 앙상블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컨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데이터셋에 맞추어서 프롬프트를 커스터마이즈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IIT PETS 데이터셋에서는 다음과 같이 PET과 관련된 프롬프트 형식을 바꿔주게 되고, Satellite Images 데이터셋에서는 Satellite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앙상블 방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프롬프트를 앙상블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가 부족한 클래스 이름을 사용을 했을 때와 비교하게 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부스트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은 약 36개의 데이터셋에 대해 평균적으로 5포인트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제로샷 방법과 비교 시약 4배 정도의 연산량 효율성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로샷 클립 클래시파이어는 ResNet 50 피처들에 피팅된 풀리 슈퍼바이즈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에서는 클립이 Representation Learning에 있어서도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raw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학습하면서 더 나은 슈퍼비전을 제공한다는 점과 대부분 제로샷 트랜스퍼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립 기반한 첫 번째 모델인 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쿱에서는 클립과 달리 프롬프트 러닝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프롬프트에 있어서 워드 튜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어라는 단어를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고, 또두 번째로는 프롬프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태스크나 랭귀지 모델 자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전 지식을 요구하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프롬프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적절한 태스크와 관련된 컨텍스트를 매우 세밀하게 추가해 주어야 되고, 혹은 문장 구조 튜닝 시 성능 향상이 있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많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굉장히 많은 튜닝을 가해줘도 여전히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최적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서 언급한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쿱은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의 약자를 따서 만들었으며, 해당 방법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자동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쿱은 다운스트림 이미지 레코그니션에 있어서 클립과 같은 비전 랭귀지 모델을 도입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의 컨텍스트 단어들을 학습 가능한 벡터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이 벡터들은 랜덤 값 또는 프리트레인된 워드 임베딩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게 되며, 유니파이드 컨텍스트 그리고 클래스 스페시픽 컨텍스트 이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유니파이드 컨텍스트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 동일한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후자인 클래스 스페시픽 컨텍스트는 각 클래스에 대해서 컨텍스트 토큰들의 구체적인 셋을 학습시킨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학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자면, 우선 클립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각각에 대해서 학습된 두 가지 임베딩 공간을 얼라인 시키도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옵젝티브로는 컨트라스티브 루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쿱은 클립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립에서의 제로샷 인퍼런스를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클립은 이미지가 텍스트 설명과 어느 정도로 매칭되는지를 예측하고자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예측 확률을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F는 이미지 X에 대해서 이미지 인코더로부터 추출된 이미지 피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W는 텍스트 인코더로부터 생성된 웨이트 벡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COS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의미하고 있고, K는 클래스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WI는 A Follow of Class 같은 형태를 가지는 프롬프트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클래스 토큰은 어떤 구체적인 클래스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서 캣이나 독과 같은 클래스 토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타우는 클립에 의해 학습된 템퍼러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프롬프트는 오른쪽과 같이 A Follow of Class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 즉 쿱은 매뉴얼한 프롬프트 튜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단어들을 연속적인 벡터로 모델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컨텍스트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니파이드 컨텍스트로 모든 클래스에 동일한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프롬프트 T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볼수 있는데, 클래스 토큰의 위치가 첫 번째 경우와 같이 프롬프트의 끝에 위치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경우와 같이 프롬프트의 중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뒤에 부분에 좀더 추가적인 설명이 오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잘라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M은 컨텍스트의 토큰 수를 구체화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볼수 있고, VM은 워드 임베딩과 동일한 차원을 갖는 벡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립의 경우에는 이제 512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프롬프트 T를 텍스트 인코더 G로
포워딩을 하면서 비주얼 컨셉을 represent하는 classification weight vector를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class specific context를 짚고 넘어가자면 이 class specific context는 각 클래스의 컨텍스트 벡터들을 독립적으로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프롬프트 러닝 방법론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클립과 같은 모델들은 백본 구조로 비주얼과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인풋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랭귀지 모델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만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트레이닝 옵젝티브에 있어서 클립과 같은 모델들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랭귀지 모델에서는 오토 리그레시브 러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는 11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퓨전 러닝의 결과를 시각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쿱은 클립을 강력한 퓨전 러너로 바꾸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그 실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할수 있고, 별에 해당되는 제로샷 클립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은 Context Length를 의미하고 있고, CSC는 Class Specific Context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토큰의 위치를 End 또는 가운데 있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과 쿱을 합치게 되었을 때, Linear Probe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에서는 핸드크래프트된 프롬프트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에 있어서 큰 폭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쿱을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존 비전 랭귀지 모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디플로이할 때 있어서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둘째로는 컨티뉴어스한 프롬프트 러닝 기반 접근법을 제안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접근법을 이용을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자동화했다고 볼수 있고, 기존 방법들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어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쿱에서는 컨디셔널 프롬프트 러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클립과 쿱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프롬프트 러닝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프롬프트 러닝에서는 낮은 일반화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살펴본 쿱에서는 프롬프트 러닝의 개념을 프리트레인된 비전 랭귀지 모델에 도입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쿱에서는 이 프롬프트 내의 컨텍스트 단어를 학습 가능한 벡터들로 변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쿱은 학습된 컨텍스트가 베이스 클래스에 오버피팅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고, 즉, 약한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쿱에서 학습된 컨텍스트가 베이스 클래스에 오버피팅되는 문제는 쿱에서 스태틱한 디자인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컨텍스트가 학습이 완료되면 고정된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트레이닝 클래스들에 대해서만 최적화가 되게 되면서 낮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코어쿱을 소개하면서 컨디셔널 프롬프트 러닝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쿱에서 이용을 한 고정된 프롬프트가 아닌 다이나믹한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컨디셔널 프롬프트 러닝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번 학습되면 고정되는 컨텍스트가 아닌 각 인풋 인스턴스, 여기에선 이미지에 대해서 컨디셔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쿱에서 좀더 확장을 해서 각 이미지에 대해서 라이트 웨이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있고 학습 가능한 컨텍스트 벡터와 결합시켜주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코쿱의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앞서 언급한 컨디셔널 프롬프트 러닝을 이용을 하고 있고, 한번 학습되면 고정되는 것보다는 각 인풋 객체 이미지에 대해서 컨디션된 프롬프트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컨텍스트 벡터와 메타넷의 파라미터 세타를 동시에 업데이트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코쿱의 패러다임은 이미지 캡셔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인스턴스 컨디셔널 프롬프트가 좀더 일반화를 잘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쿱에서는 Base to New Generalization 세팅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세팅은 모델에 있어서 베이스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테스트에 있어서는 새로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라는 점, 이런 세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컨디셔널 컨텍스트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컨텍스트 를 이용을 해서 특정 클래스셋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치하고자 하고 있으며, M계 컨텍스트 벡터들 위에 라이트웨이트 뉴럴 네트워크를, 즉 메타넷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앞서서 코쿱에서는 라이트웨이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각 이미지에 대해서 인풋 컨디셔널 토큰 벡터들을 생성을 하고 학습 가능한 컨텍스트 벡터들과 결합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코쿱에서는 M계 컨텍스트 토큰을 얻기 위해서 M계 뉴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M계 뉴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은 MX 크기의 뉴럴 네트워크를 요구하게 되며 이건 굉장히 파라미터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에서는 좀더 파라미터 에피션트한 디자인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M계의 컨텍스트 벡터들 위에 메타넷이라고 불리는 라이트웨이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파라미터 에피션트한 디자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넷은 라이트웨이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고 투 레이어로 된 버틀넷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넷은 각 인풋에 대해서 컨디셔널 토큰 벡터를 생성을 하고 컨텍스트 벡터와 결합되게 됩니다. 여기서 예측 확률은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고 컨텍스트 토큰을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H 세타는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 되는 메타넷이라고 볼수 있고 각 컨텍스트 토큰은 VMX로부터 얻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I번째 클래스의 프롬프트는 인풋에 컨디션 된다고 볼수 있고 예측 확률은 왼쪽과 같이 다시 한번 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컨텍스트 벡터에 해당되는 VMX와 메타넷의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롬프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I번째 클래스의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된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세팅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Base to New Generalization 세팅으로 처음에는 베이스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테스트 시에는 새로운 클래스의 테스트를 하는 세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실험은 오픈소스 클립에 기반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이첫 번째 세팅의 경우에는 11개의 이미지 레코그니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실험 자료표를 살펴보면, 코쿱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accuracy를 63.22%에서 약 71.69%로 향상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인스턴스 컨디셔널 프롬프트가 더 일반화를 잘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팅인 크로스 데이터셋 트랜스퍼 세팅에서는 이미지넷으로부터 학습된 컨텍스트를 트랜스퍼하면서 쿡과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스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두 모델이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타겟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코쿱이 쿱을 명확한 어떤 격차를 벌리면서 성능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팅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세팅에서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도메인 시프트에 대해서 매뉴얼한 프롬프트보다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가 더 로버스트하다는 점을 확인을 할수 있고, 모든 타겟 데이터셋에 대해서 코쿱의 성능이 가장 뛰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컨디셔널 프롬프트가 도메인에 있어서 좀더잘 일반화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스태틱 프롬프트와 비교했을 때 클래스 시프트에 훨씬 덜 민감한 다이나믹 프롬프트를 이용한다는 점을 언급을 할수 있고,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면서 여러 도메인에 있어서도 잘 일반화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